주제로 콘서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도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이튿날이죠. 어제 또 열심히 또 놀았었는데 항상 공연할 때마다 구감이 있어요. 어제 오셨던 분 손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거의 80%의 아 그러면 어제 안 오셨죠? 정말 많아요. 많은데 지금 두 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피카 콘서트 처음이라서 이렇게 많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역사관에 잡혀왔다 손! 새로운 분이 많은지 또 대충 많았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소개를 해야 될 게 피타 콘서트에는 리틀링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 고향 콘서트도 어김없이 어제 리틀링을 실행하게 됐어요. 공연장 분위기에 맞게 좀 차분하게 가려고 했었는데 그 반대하셔가지고 근데 오늘 제가 어제 공연장을 보면서 아 진짜 본의 아니게 일어서고 싶지만 일어설 수 없으신 분들도 계셨어요. 어르신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조사를 하고 근데 어제 너무 무방비 상태로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좀 피해를 보신 것 같아가지고 자 근데 어떻게 이걸 조사하지? 아, 자, 네? 저대로? 자, 일단 리테이닝 원합니다. 손. 리테이닝이랑 스탠딩을 기본으로 하고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면 그냥 자유자재로 앉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노멀 값이 스탠딩인데 한번 볼게요. 자, 다시 손! 자, 옆에 혹시 앉는 사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자, 어디 계신지 좀 알아봐요. 자, 이제 내려볼게요. 손 내려보고 앉는 사람, 옆에 앉는 사람이 있다. 그 근처 어디예요? 가운데 쪽에 저기는 저 뒤에 앉으면 이제 아예 안 보이게 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어제처럼 조금 앉아서 가다가 이제 일어설 때가 되면 그때는 한번 일어서 보세요. 그리고 와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어제 자리 못 바꾼다 했거든요. 아 참 가운데 부분에 제가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 부분들만 좀 애매한 이 장면을 우리 혹시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아니야. 시야가 보이는 곳으로 오게 될 겁니다. 저희 스태프들이. 그렇죠? 스태프들. 스태프를 찾아주실 거예요. 엄청 글씨로 잘 이동이 안 됩니다라고 나와 있어서 그럼 잠시 뒤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래를 해야 되니까. 일단 공연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리고 도미콰이어시라는 곡이고요. 두 번째 페르소나 두 곡 다 메시지와 뭔가 음악이 풍기는 냄새가 비슷합니다. 뭐 비슷하게 제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들려드릴 곡은 Sweet Dream이라는 곡입니다. 저희 피카밴드 버전으로 재탄생한 폴슬라보 커버로도 많이 들려드렸지만 저희는 굉장히 다크하고 심오한 악몽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Sweet Dream 들려드리면서 New Normal Life 고요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들과 일집 저의 최애곡 이카루스라는 곡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들려드릴 곡이 아폴론이라는 곡이에요. 이번 뉴 노멀 라이프의 앨범의 첫 곡인데 이 곡은 제가 음악의 신 아폴론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히 염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뭐 꿈속에서 제가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의 무슨 멜로디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한 여인이 너무 아름답게 불러서 아 이거 분명 꿈 같은데 내가 꼭 기록을 해야겠다. 근데 마치 잠시 딱 깬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딱 쥐고 그 멜로디를 녹음기를 켜고 녹음을 딱 했는데 일어나 보니 그 녹음조차 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루 종일 찝찝한 기분으로 아 그때 왜 제대로 녹음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그 한탄과 그리고 아 제발 오늘 한 번 더 자서 그 꿈이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악의 신 아폴론에게 이거를 한 번만 더 들을 수 있게 해준다면 내가 당신의 존재를 믿겠다. 저는 신을 믿지 않거든요. 종교는 있습니다. 종교는 있으나 신을 믿지 않아요. 그냥 그 종교의 좋은 가르침만 따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종교가 많아요. 오, 말씀 굉장히 좋은데? 좋은 말씀이네. 불교는 이런 말씀이 참 좋다. 기독교의 성당 가니까 마음이 굳건해지구나. 하지만 한 번 더 들려준다면 내가 신화 속에 있는 당신을 믿겠다 라는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그리고 이 곡을 이어서 이제 이 곡 속에 화자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그래서 편집증까지 오게 되는 테마로 파라노이드 안드로이드까지 들려드릴 거예요. 가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얘 왜 이렇게 딥한 음악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요 두 곡만 참으시면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편안한 그리고 다리가 막 우리 가지가지 할 거예요. 막 일어서고 싶은 그런 곡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두 곡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번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락 페스티벌이 아닌 이상 이런 음악을 하고 극장 공연에서 환호를 받을 수 있는 건 비타 콘서트밖에 없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네. 자,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제 이런 암울한 노래는 이번 곡을 끝으로 뒤에 없습니다. 이제 아까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하도록 하시죠. 지금 그 안건이 해결이 되지 않음으로써 무대에 집중이 안 되나 지금? 노래를 하면서 어떡하지? 노래를 하면서 어떡하지? 한 번씩 맛을 보고 다시 한번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두 곡은 의태딩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지만 원치 않으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절대 비난과 아니죠? 그러신 분들 아니죠? 아니, 저희 공연은 원래라는 게 없습니다. 일텐딩을 선호하지만 일단 이 공연장이라 함은 네, 의자가 있는 이유가 있으니까 네, 서로 배려하시면서 일단 제가 일텐딩을 좀 의도하기 위해서는 이번 곡들을 좀 잘 불러봐야겠네요. 자, 다음 곡은 로시나테라는 곡입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고 몰라도 옆에서 흥얼거리기 때문에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라라라라라라 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후 처음 오신 분도 분명히 따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 계속 나오는 곡들을 가사 안다, 기억난다 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반사로 같이 떼창해주셔도 됩니다. 보컬이 없어도 불러주시고 제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유니버스 외에도 갑자기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배가 이상하거든요. 진짜 많은 정신이 지금 많이 써야 되죠. 요리 써야 되고 미팅도 있어야 되고 그냥 정신없어 죽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오늘은 모두가 피타의 보컬입니다. 마이크를 조금 비싸게 던지면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크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쟁반도를 받듯이 이렇게 하세요. 자 Thank you!
안되겠습니다. 다음 곡 바로 가겠습니다. 에어뮤즈. 아 이게 단전으로부터 힙합으로. 왠지 이름이 멀었어요. 어제 이 링팅을 좀 빌려주세요. 자,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The Phantom of the Opera라는 거. 오늘 처음 오신 분 꼭 듣고 가셔야 할, 딴 건 다 잊어버리고 요거는 듣고 가셔야 할 세네스트입니다. 10초만 잠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들으실 건가요? 네! 들려요.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음정이 조금 도달하지 못하지만 악으로 깡으로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 좀 쉬었다 할 거예요. 잠시 앉았다 가실까요? 그 한 번 더가 굉장히 크네요. 네. 사실 이 Phantom of the Opera라는 곡으로 저희 피타 밴드가 조금 대중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부산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형님들과 이 멤버가 그때는 없었고 용으로 친구와 저와 그리고 지금 다 직장인이 된 이제 학교 동기들이랑 상금을 노리고 이 곡을 계속 불렀어요. 부산일보 직장인 밴드 대회라든지 각각 밴드 대회 나가면 작은 밴드 대회는 한 1등 하면 한 50만 원 정도 줬습니다. 그럼 그날은 1등 하면 소고기 먹는 날, 2등 하면 30만 원, 그러면 이제 삼겹살 먹어야 돼요. 그리고 3등에서 10만 원 받으면 이제 지갑 열어야 되고, 또 동생들이 이제 고기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차츰차츰 밟다가 어느덧 이 Phantom of the Opera로 Phantom Singer에서 데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밴드의 지금의 피타 밴드의 시그니처 곡으로 계속 남을 수 있었고 한 이 곡을 10년 정도 불렀네요. 10년 넘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계속 뭔가 변형시켜가면서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메이킹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나중에 와 됐다, 이 정도면 진짜 부끄럽지 않겠다 싶으면 회사에 졸라가지고 음원도 좀 내고 싶다. 쉽지 않습니다.
저작권을 풀어줘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또 그거는 또 회사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저작사에서 또 열심히 풀어주시겠죠. 하지만 아직은 제가 못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버전으로 너클을 뽑혀서, 아 이거 너무 대곡이기 때문에 함부로 거둘 수 없어 지금은 공연에서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업그레이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들려드릴 곡은 이제 해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1월에 저희가 싱글로 발매를 했고, 노량이라는 이순신 장군님의 이야기를 담은 3탄 노량이라는 영화와 콜라보를 하게 됐었고, 이미 애초에 이 곡을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저희 발매 때와 영화 발매일이 비슷하게 겹쳐가지고 회사에서 바로 이제 연락을 취해서 노래 한번 들어봐라 해서 콜라보를 성사를 시켜주셨었고, 그 당시에 또 시사회까지 시사회에서 이 곡을 완성도 안 됐었는데 그때 한 불렀었죠. 그땐 진짜 벌거벗은 기분이 있었어요. 그 뒤에 밴드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이 빨간 이 카펫 위에서 그냥 부르고 있었는데, 항상 이 밴드와 함께 이 멋진 조명과 레이저와 함께 그대로 휘저는 거를 상상하면서 곡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물이 지금 곡 그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오늘도 그 완성물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비 부분, 코러스 부분 아시는 분들은 함성을 질러주십니다. 더욱더 큰 그리고 애국심이 멍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쓰러지니까 형님이 뒤로 슥 들어보시면서 왜?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드디까지 해줄게. 포기 하지 마.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그 형님 아니었으면 용호하고 저는 포기했을 것 같아요. 이제 아 형님 이제 이 정도에서 그냥 마무리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그 형님께서 잡아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이 배터라는 곡은 본인이 사운드가 아 뭔가 아쉽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제 마스터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믹스를 그날 급하게 혼자 새로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운드가 마음에 들 때까지 되게 공을 들인 음원이었어요. 배럴이라는 음악이. 그래서 이 곡은 조금 더 섬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 형님께서 쿵빡이 살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쿵빡이 되게 신경 쓴 곡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덩이감 그다음에 규모감이 좀 다른 곡보다 조금 더 느껴질 수도 있는데 혹시 안 느껴지면 말씀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안 하라고. 느껴지신다면? 오케이 그럼 열심히 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다 뭐. 안 내려왔어 안 내려왔어 안 내려왔어 안 내려왔어요. 진짜 위에 10% 열려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더워서 더워서 그래. 더워서 그래. 걱정하지 이거 춤바지 입고 있는 것 같은 거 이렇게 더워서 있어.
진짜 무화지경.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진짜 나와 하나가 들었을 때 주위를 신경 쓰지 않고 봉댄스를 저면 클럽에서 혼자 봉을 쳐도 미치지 싶죠.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진짜 뭐 약간 알코올의 도움도 있었겠지만 음악이 있으면 제가 부르겠습니다. 비트가 굉장히 EDM 저희 EDM이었어요.
짠 나면 그때 식사해요. 그리고 계속 며칠 후에 하시고 계속 바뀌고. 그래서 저희 피터 공연이 연출 맞지, 조명 맞지, 레이저 맞지, 명상 맞지, 사운드 맞지, 다 맞지. 좋아. 비품이다, 비패. 항상 공연을 많이 보러 와주시는데 이 모든 퀄리티는 진짜 모든 분들이 함께 하나의 힘을 합쳐서 만들 수 있는 종합예술이다라는 거를 꼭 마음에 담아주시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에 선택해보세요. 그렇지. 사실 그렇죠. 자, 사진 한번 찍을게요.
내일 화이팅입니다.